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권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는데요. 이 앞서 대마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권 씨는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직 의사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직원을 통해 권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했는데 오늘 권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는 사실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다만 유흥업소 실장이 자신을 속이고 뭔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 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조만간 3차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